이 샤프트가 치고 나서 이 등 있잖아요. 여기 이 등을 이렇게 내려친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툭 쳐도 250m 이상은 칠 수 있을 겁니다. 와, 이 정도면 구독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뭐냐면 저번에는 아이언을 툭 쳐서 비거리를 보내는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중요합니다. 드라이버 툭 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250m 레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쳐볼 건데 저번이랑 비슷하긴 해요. 엄청 세게 치는 샷 한 번, 그 다음에 정말 툭 치는 샷 한 번 해볼게요. 세게 친 거 같죠? 거리가 와, 자, 243m 쳤어요. 그리고 정말 툭 쳐볼게요. 그립도 슬 잡고, 그립도 슬 잡고. 정말 툭 쳤죠? 이 거리가, 와, 254m. 첫 번째는 제가 엄청나게 세게 휘두른 것 같은데 비거리가 안 나갔고, 두 번째는 툭 쳤는데 250m를 넘겼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냐면, 프로님은 드라이버 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가요? 저는 엄청 세게 치는데 거리가 안 나가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툭 쳐도 비거리가 많이 나가냐? 가장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좀 하지 말아야 될 이미지가 뭐냐면, 스윙을 할 때 너무 스윙의 아크를 크게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선수들 보면은 백스윙 크고 팔로스로가 길어요. 근데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거의 기계처럼 머리를 잡아놓고 회전하고 꼬아놓고 막 비틀고 이런 거를 8시간씩, 9시간씩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굉장히 유연성이 많이 생기고 팔은 펴져 있는 거를 계속 유지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가성비가 좋게 쳐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금방 전에 얘기했어요. 모든 걸 너무 피려고 하다 보면은 헤드 스피드가 안 나요. 헤드 스피드는 뭐냐면 공이 맞고 나서 그 이후에 헤드가 탕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느낌이면은 저는 지금 팔 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팔을 좀 굽힌다고 하더라도 팔이 좀 펴져요. 저는 어디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냐면 손목을 접어서 이 헤드를 탁 왼쪽으로 넘기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엄청 피려고 노력을 다 안 해요. 팔을 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팔 한번 엄청 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과연 아크가 클까요? 오른쪽을 접어서 왼쪽을 접으면 저는 지금 굉장히 손목으로만 탁 접는다는 느낌으로 쳤거든요. 그럼 비거리가 256m,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 세게만 친다고 해서, 팔을 핀다고 해서 비거리가 절대로 많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치고 나서 팔로스를 할 때 너무 길게 가는 연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공을 맞고 나서 이 헤드를 내 등짝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느낌으로 팔로스로를 가잖아요. 피니쉬를 할 때 너무 과하게 왼쪽으로 회전하는 느낌보다는 치고 돈다는 말도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공을 탕 친 다음에 이 헤드가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잡아놓고 피니쉬를 했을 때 내 등짝으로 이렇게 샤프트를 쳐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보이기는 조금 웃기지만 저희가 헤드 스피드를 간단하게 가성비가 좋게 하는 연습법이에요. 네, 한 번 더 쳐볼까요?
몸을 멈추니까 팔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드라이버 쳤을 때 비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 또 특징이 뭐냐면 몸을 너무 빨리 회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열리고 당겨지고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몸은 임팩트 이후에 멈춰준 동작을 하게 되면 팔이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몸을 좀 잡아놓고 헤드를 넘기는 연습법이에요, 이게. 네, 살짝 훅이 났는데 굉장히 지금 툭 쳤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쳐도 250m를 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헤드 스피드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헤드를 치고 등짝을 쳐준다는 느낌인 거예요. 한번 더 쳐볼게요. 공 치기 전에 그냥 빈스윙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연습해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빈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레슨 하잖아요. 막 팔을 이렇게 빈스윙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접어. 오른쪽을 접고 왼쪽을 접어서 샤프트를 등에다 쳐! 그러면 헤드가 넘어가고 로테이션 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스탠스도 완전 좁힐게요. 그리고 오른쪽 접어서 네, 왼손 접었어 이렇게. 자, 간단하죠? 비거리가 굉장히 툭 쳐도 비거리를 많이 보낼 수가 있잖아요. 비거리는 이 헤드가 내 공 있는 자리를 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팔을 제가 이렇게 피려고 하다 보면은 비거리가 많이 손실되고 오히려 팔을 너무 피려고 하다 보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팔을 당겨서 스윙이 아까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연습을 하실 때 이 샤프트가 치고 나서 이 등 있잖아요. 여기 이 등을 이렇게 내려친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툭 쳐도 250m 이상은 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가볍게 툭 쳐서 250m 말을 좀 쉽게 하긴 했지만 저는 프로여서 좋은 궤도와 정확한 타이밍을 조금 더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팔을 너무 과하게 피려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비거리가 줄어요. 오른쪽을 접고 왼쪽을 접어서 이 등을 쳐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져서 가볍게 쳐도 250m 충분히 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